그다음에 최근에 아이비 학교가 조금 늘었어요. 특히 한국의 국제학교, 여기 서울 포린스쿨도 AP를 하다가 아이비로 바뀌니까 좀 많이 혼란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차이점 부분입니다. AP는 개방적인데 아이비는 폐쇄적이다. 아이비 이그잼은 별동시가 불가능하고 스탠다드 레벨, 하이 레벨 마찬가지. 흔히 아이비 서브젝트, 즉 아이비 서티피켓 있죠. 아이비 서티피켓이든 아니면 아이비 디플로마든 그 아이비 이그잼을 보려면은 반드시 코스웍을 이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코스웍과 AP 이그잼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반면에 아이비 이그잼을 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아이비 서티피켓이든 아니면은 아이비 디플로마 과정이든 간에 반드시 이수를 해야지만 시험을 볼수 있다. 이것이 차이점이고, AP는 내가 과목을 주로 주도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우면은 AP 코스웍에 대해서도 선택 안 하고 일반 GPA, 일반 교과 과목으로 자기의 GPA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쉬우니까. 그렇지만은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AP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반면에 IB는 학교에서 제공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즉, 과목 선택권도 없고 IB를 오퍼해주는 그 학교의 코스웍에 따라 가지고서 진행되는 만큼 본인이 거기서 경쟁력 있게 코스웍도 이수해 내고, 그 다음에 하이 레벨이든 스탠다드 레벨이든지 간에 나중에 이그잼을 봐서 45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고, 조건부 기준으로 아이비를 예를 들어서 38점 이상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비를 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서류, 경쟁력 있는 전형 요소를 갖춰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아이비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비 코스웍을 이수했는데 오히려 아이비 DP와 같은 힘든 과정을 함으로써 본인의 그와 같은 성적이 하락됨에 따른 피해도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큰 코스웍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접근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AP 과목들입니다. 과목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일단 히스토리 과목입니다. 월드 히스토리가 있고, 유러피언 히스토리, US 히스토리가 있는데, US 히스토리가 응시인원 35만 명 내외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연 기준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니까요. 35만 명, 많은 학생들이 US 히스토리를 보는데, 아무래도 AP 자체가 미국 제도다 보니까, 미국에서 많이 US 히스토리를 신청해서 보고, 월드 히스토리는 8위에 랭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토리 과목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US자가 들어가는 것에 점수가 잘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지나치게 스퍼시픽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담이 큽니다. Language and Literature 보면은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이 있고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이 있습니다. Language and Composition이 2위고 Literature and Composition이 3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P에 가장 많이 응시하는 세 과목은 US History, 그리고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그 다음에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 이세 과목이 주로 많은 학교들에서 오퍼를 해주고 있고, 오퍼를 해주다 보니까 그냥 그 시험을 해당 센터에서 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시 인원이 많습니다. 자, 외국어 부분 중에서 Spanish Language and Culture가 12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Spanish language도 있고, Spanish literature도 있습니다. 그리고 French, German, 그리고 Italian 부분이 있고요. Latin도 있고, Japanese, 그 다음에 최근에 포함된 Chinese도 있습니다. 네, language에서는 아무래도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과 literature and composition이 많이 선택되고 있고, Spanish도 무시 못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사유과학 부분입니다. 매크로, 마이크로, 이콘, 거시, 미시, 경제학이 있고요. 스터 통계가 있는데 9위에 랭크되고 있고요. 사이칼러지 8위, 12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US 거버먼트가 있고 컴패러티브 거버먼트 앤 팔러틱스가 있는 부분인데, 특히 US 거버먼트 앤 팔러틱스랑 여기서 US 히스토리 신청한 학생들이 US Politics and Government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US 히스토리에서 정치사 부분 것을 떼낸 부분 것의 상당 부분이 US 거버먼트 앤 팔리틱스를 공부하기에 편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내추럴 사이언스입니다. 캘큘러스 AB가 그 다음에 4위로 랭크되고 있습니다. 22망입니다. 1위 US 히스토리, 2위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3위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 4위 Calculus AB입니다. 수학은 한국 학생들은 Cal AB는 좀 약하고요. Calculus BC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Cal AB, Calculus AB를 미국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시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 전공하는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Physics 과목은 워낙 과목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미가 있고요. AP 바이오가 있는데 바이오가 6위에 랭크되고 있고 그 다음에 흔히 학생들이 얘기하는 엔사입니다. 엔바이러먼트 사이언스고 우리나라 지구과학이랑 비슷한데 그 단원별로 보면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컴사 얘기하죠.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이고요. 자, 네, 그 다음에 뮤직 아트 부분입니다. 스튜디오 아트 그리고 2D가 있고 3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아트 드로잉이 있습니다. 아트 히스토리, 그 다음에 뮤직 테어리. 주로 이제 아트 쪽 관련된 학생들이 주로 신청을 하는데 아트 히스토리 아주 흥미로울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고 아트 하는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세부적이고 분량이 많아요. 사실은 아트 히스토리를 저 위에 히스토리 과목에 월드 히스토리, US 히스토리, 유러피언 히스토리, 아트 히스토리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은 뮤직 앤드 아트에다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너무 과목들이 많죠? 총 34개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량이 정말 많습니다.